보통 이 호세아가 활동하기 시절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성경에서는 열왕기하 15장 16절에서 22절 정도의 그 본문을 좀 참고해가지고 보면 좋고요. 시기적으로는 주님 오시기 전 753년에서 687년 정도까지 호세아가 활동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걸로 보면 이제 보통이 이제 이야기할 때 8세기 선지자로 분류를 합니다. 이때 유다 왕은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절이었고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경제적 풍요와 호황기였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는 제일 쇠퇴한 상황들이 됐지요. 이제 이 호세아서의 근본적인 큰 그 주제가 이거예요. 인간의 죄악이나 부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영원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결국은 인간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내용이지만 이 호세아서는 더욱 절절하게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배경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주전 8세기 아수르, 아시리아죠.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셋 3세가 출현을 해요. 아주 강력한 왕입니다. 이왕 이후에 아수르는 아주 강성해져요. 그러면서 남쪽에 있는 그 이집트까지 세력을 주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끼어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영향력 하에 있게 돼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패권이 이 아수르가 잡게 되죠. 근데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부터는 진짜 북이스라엘은 혼란기 그 자체예요. 거기 보면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레가, 호세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몇 개월 통치하다가 암살당하고 계속 그 암투국이 벌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호세아 왕 때, 호세아 선지자 아닙니다. 호세아 왕 때,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어디에 멸망을 하죠? 어느 나라에 멸망을 하죠? 저기 어디야?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을 하죠? 아수르에 멸망을 하죠. 지금 얘기를 드렸던. 아수르가 강성해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러면 남쪽 유다는 이미 멸망했어요? 아니면 멸망 안 하고 잘 있어요? 멸망 안 하고 잘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 보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러한 관계, 그래서 모세오경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토라에 대한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이제 그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나 여호와가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호세아서는 큰 그림, 이 박스 안에 있는 거큰 그림을 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보세요. 큰 그림으로 보면 이 호세아의 개인적인 삶에 관한 게 1장부터 3장까지 나오고요. 4장부터 14장은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장의 중심 내용은 이런 거예요. 부정한 아내 누구죠? 고멜. 고멜과 정결한 호세와 이런 두 사람의 결혼의 내용들이 1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2장은 이것이 비유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뭘 비유하는 거냐? 곧 고멜은 이스라엘을 비유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장에 보면 결국 이 용서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장부터는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얘기를 하죠. 부패한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언약을 지킨다. 언약의 내용이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4장과 5장은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요. 6장부터 8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의 현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9장부터 10장에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요. 11장부터 14장 가면 그 이후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는 내용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 호세아서는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의 패턴을 보여주죠. 사사기도 거의 비슷하죠. 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모르고 있다가 죄 짓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팔아버리면, 그 다음에 잘못됐다고 싹싹 빌고, 다시 회복되고, 또 타락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놓고도 이러한 큰 그림의 모습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봐야 되고요. 저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제1부, 호세아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와 타락상, 회복이 이렇게 투영되어 나오는 것을 1부라고 얘기하고요. 4장부터 14장까지는 제2부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부 부분을 볼게요. 자,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절 거기 나와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제가 모세라고 그랬죠. 네. 모세를 너무 열심히 봐가지고 새벽에 모세만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지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성경은 쓸데없는 말을 갖다가 괜히 반복해가지고 쓰질 않아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쓸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신적인 명령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신적 명령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죠. 어떤 요구예요?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인 고메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비평학자들, 자유주의자들은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 이건 그냥 상징적인 거지 실제도 아니고 만들어낸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성경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면, 또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해석하면서 충분한 개연성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 다르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더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을 취하라라고 얘기할 때 정결했던 호세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니, 자기가 어디 이렇게 다니다가 예쁜 여자가 보고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있다가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우겨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이러면 억울하지는 않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야, 너는 나의 종인데 가서 고멜이라는 여자는 아직 음란한 여자야, 이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러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러죠.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는 예언자였어요. 선지자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 그대로를 표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여자가 아주 음란해가지고 또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가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됐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하는데, 세 자녀를 출산하죠. 4절 말씀해 보면 첫 번째 아이 이름 뭐죠? 이스르엘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흩어 뿌리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흩으셨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흩으셨다는 거. 결국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게 좋은 거지 흩으시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부정적이죠. 그 다음에 둘째, 6절에 나와 있는 둘째 자녀 이름은요? 로루하마. 로루하마라는 말은 긍휼을 받지 못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안전사님 히브리어 다 배웠어요? 네. 로루하마 할 때 로가 붙으면은 부정어죠, 부정어. 그래서 로를 붙이면 부정어가 돼버려요. 그래서 긍휼을 받았다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긍휼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로암미라는 말은 또 셋째 이름인데 암미가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세 자녀를 이렇게 하면서 상징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결혼을 호세아에게 요구하고 보여주라고 하셨는가? 2장 5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2장 5절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런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결국 이거는 음행자 고멜은 곧 이스라엘이고 피해자인 호세아는 하나님임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결국 그들 이 자녀들의 어머니는 음행했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 고멜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고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다. 소망의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갈 때 이 부분들을 회복된다라고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고멜이 회개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게 호사의 심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3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이미 결론적으로 진술이 돼요.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게 이해 가셨죠? 무슨 얘기인지. 계속 영적인 타락을 하죠. 다른 이방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포도를 과자로 즐기면서 달콤하게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그러한 타락한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고멜을 사랑하고 데려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전한 심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호세아의 심정의 감정을 이입해 가면 조금 더 느껴지게 돼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3장 5절 마지막 이렇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큰 구체적인 위로가 나타나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게 완벽한 예언의 회복의 메시지죠.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왕 다윗. 실상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민족적인 또 지상의 이스라엘은 영원할 수는 없는 거죠. 다윗의 왕국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 그런 사랑하시는 왕인 동시에 또 때때로는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한 형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유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의 은총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다윗을 찾았다라는 이 말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내용의 메시지다 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1, 2, 3장에 이미 모든 결론들이 다 나타나는 거죠. 이 호세아의 개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제2부로 좀 넘어갑시다. 여기 보면 4장과 5장에는 영적 가늠, 6, 7, 8장에는 회개를 거부하고, 그래서 90장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11장부터 14장까지 오게 되면 완전히 회복되어져 가지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장부터 가게 되면 정말 회복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회복되어야 되는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4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소경수와 살인과 도적질과 가늠뿐이요 포악과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결국 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 없죠, 인애 없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죠. 진실이 없다라는 말은 진리가 없다라는 얘기죠. 진리가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 사랑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이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경험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거나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바로 나타나는 게 뭔지 알아요? 안전사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바로 나타나는 게 뭘까요? 바로 나타나는 거. 자기 뜻대로 살죠. 자기 뜻대로 살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딱 볼 수 있어요. 일단 죄를 열심히 지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 속성 자체는요,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으시면 계속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죄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쾌락을 일삼게 돼 있어요. 그게 가늠이죠. 그러니까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깨어진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죄를 짓고 쾌락을 일삼게 된다. 이 두 가지로 보면 돼요. 그게 고스란히 지금 1절과 2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탄식의 심정이 나타나죠. 4장 6절 말씀 한번 가볼게요. 4장 6절이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아주 심정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다고요? 4장 6절이요. 지금 읽었잖아요. 이러지 말고. 네. 왜 망했죠?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 여기서 이 지식이 없다라는 말이 뭘까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뒤에 나오죠.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다. 하나님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 그렇죠. 말씀에서 떠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말씀을 알려 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결국 다 심판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이 마음의 절절한 고통을 토로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혼관계로 이렇게 얘기하면 계약관계를 파기시킨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 자체는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6장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애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참된 소망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돌아간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반대길로 가는 게 돌아가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회개한다. 회개하자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찍고 또 치셨지만, 심판하셨지만은 도로 낫게 하고 싸매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결국은 그런 회개하는 자를 살리시고 셋째 날, 셋째 날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죠. 완벽한 그때가 됐을 때 우리를 완전히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돌아갈 때 소생되는 일들을 경험하고요. 셋째 날 마지막이 되었을 때, 이게 카운트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날이 됐을 때 우리는 완벽히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는데 누구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그의 앞에서 살리라. 무슨 뜻이에요? 그의 앞에서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만 살 수 있죠? 의롭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다른 말로 하면 앞에 얘기더라면 여호와의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살게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전체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 주는 건 뭐냐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식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자 이 뜻인가요? 그럼 뭐예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거룩과 경건에 힘써 살자라는 거죠. 그것이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회개 촉구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 정조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네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7장 4절부터 1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화덕, 전병, 비둘기, 속이는 활,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달궈진 화덕이라는 것은 정욕과 분노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에게 굉장히 이제 정욕이 불이듯 일어나게 되고 또 분노하게 되고 하는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뒤집지 않은 전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뒤집지 않은 전병 어때요? 뒤집지 않으면 골고루 익지 않죠? 익지 않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기에 부적합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온전한 전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에 타락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이스라엘이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뭐가 없는 상, 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과 구별이 없는 것. 거룩이 없는 거죠, 거룩이. 거룩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11절과 12절로 가면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지혜가 없다는 거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이는 화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거짓말을 하고 거친 말로 행하는 것들, 이것을 이스라엘의 현 모습들, 하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을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현 상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9장과 10장에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고 심판하시죠. 근데 보통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무화과 나무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포도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예언서를 읽을 때는 이게 이스라엘과 관련되는가 한번 좀 눈여겨보는 거 참 좋습니다. 9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보루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을 때, 아니 포도라는 게 광야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워요. 또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볼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바알보루에 가서, 그 바알신이죠, 가서 부끄러운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 배교를 했다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10장은 똑같아요. 10장 1절과 2절에도 결국은 이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심판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오죠. 10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힌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먹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제단을 저쪽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실제로 이거는 북이스라엘을 놓고 보면 여로보암 2세 치정대로 보면요, 아주 번성하고 강성했던 그런 시점들, 그리고 그 이후에 몰락이 돼가지만 아주 번성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한 것 그대로 보여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죠. 그러면서 이제 11장부터 14장, 11, 12, 13, 14장 굉장히 긴 장이죠. 이 장 속에서는 궁극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4장을 읽으면 너무 힘이 나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14장 1절로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아뢰기를 모든 무리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힘써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불의를 버리는 거죠. 불의라는 것은 말씀에 벗어난 모든 것은 불의죠. 그러니까 그것을 버린다는 것이고요. 14장 9절 말씀도 지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하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라. 율법으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뜻은 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깊이 경험하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메시지는 호세아서 1장에 있는 내용들, 회복의 메시지와 똑같아요. 이스라엘, 그 첫 번째 아이였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로로하마가 로하마로, 로암미가 암미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됐죠. 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것으로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심판이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채찍질인 거죠.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진리라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호세아서 했는데요.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열심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좀 큰 틀에서 보시면 좀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좀 더 깊이 또 쑥쑥쑥쑥 이렇게 읽어 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책망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